주식시장 오늘 올라가는 종목, 이 빨간 종목이 있으면 빨가면 상로죠.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요즘에 워낙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적중률이 좋다 보니까 이상로 전문가님 나오시는 시간에 시청률도 올라가더라고요. 어깨가 막중하실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입니까? 네, 뭐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최근에 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장도 많이 올라가고 사실 지금 뭐 사실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오히려 좀 더 힘들죠.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 이제 수급이 집중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뭐 여기에서는 기대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보기가 사실상 이런 장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식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오늘 수익이 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년을 봤을 때 꾸준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상로 전문가하고 방송을 계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정말 내 계좌가 1년 새 달라졌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 느끼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도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항상 꾸준하게 좀 수익 날 수 있도록 똑같은 패턴으로 비슷한 패턴으로 꾸준하게 해보시길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도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종목 AS부터 하고 넘어갈 텐데 지난주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해마로 푸드 서비스 이것들이 이제 바닥권역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저 돌아서는 과정인데 한 7% 정도 올랐습니다. 뭐 올랐고 지금 요거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조금 보이는 양상인데요. 결국에는 뭐 바닥권역에서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뭐 잠깐 이렇게 눌리는 것들은 크게 주가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뭐 큰 그림상 안에서도 여전히 저가권역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이 파동 자체가 이제 원파동이 두 번째 파동 들어왔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난 것 뿐이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부분은 체질적인 개선이 됐고, 우리나라의 이제 패스트푸드 시장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이 해마로 푸드 서비스로 인해서 주가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했는 분들 축하드리고, 혹시나 이익 실현 못하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더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 주는 종목이니만큼 여기서는 좀 더 삼각수인 형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형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똑같은 시간에 바이로그 디바이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종목군이 뭐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 크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음봉이 좀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관련 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관련주 중에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OLED 장비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폴더블 관련해서 필수 부품을 납품한 업체들에 대한 주가는 꾸준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이 많이 팔리든 적게 팔리든 일단은 시장을 선점했고 선도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폴더블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지를 정확하게 각인을 시켰다는 거죠. 폴더블은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본다면 거기에 딸린 밴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해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당장 수익이 크게 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10% 그런 수익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앞으로 50%, 1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역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주가를 좀 더 길게 보시면 좀 더 큰 성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 단기적인 영역에서 이익실을 하셨던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두 가지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자,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다산의 뚝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5G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과정이 연출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신고가를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옆으로 이제 행보를 붙이고 또다시 한 번 더 넘어가기 위한 자리적인 부분을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다산 네트워크를 이 종목분들보다 좀 더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일단 이 기업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다산 전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현재도 이 기업도 전일 5.8%가 지금 급등 양상을 좀 나타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5G 관련해가지고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라 우리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월봉이나 아니면 주봉을 잠깐 보시더라도 박스권이 상당히 길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장기평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에서의 돌파와 또는 저항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한 번의 시세가 강하게 나타날 때는 상당히 주가적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분기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 그리고 다른 여타의 부품주들보다는 이 다산 네트워크가 규모가 좀 더 큽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주가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주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상승 자체가 앞으로에 대한 주가적인 밸류업이 가능한 그런 주가의 상승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으로 다산 네트워크 말씀드리겠고 자, 두 번째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 두 번째 종목으로는 APS 홀딩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AP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역할을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그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사업회사가 바로 APS 시스템인데 자, 오늘도 그렇고 APS 시스템이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APS 시스템이 일전에 말씀드릴 때 제가 중국계 납품을 지금 넣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이상로 피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상당 부분 올랐어요.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원익 IPS라든지 지금 ICD라든지 지금 OLED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런 기업들이 주가 상당히 좋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앞에서 봤던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쫓아가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뭐 SFA도 그렇고요. SFA죠. SFA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고 그럼 이런 기업들을 못 쫓아간다면 APS 시스템에 대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차라리 APS 홀딩스 이런 기업들도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기업 주가 보시면 지금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빠져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상황적인 부분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바닥이 드러났고 지금부터는 이 바닥을 다진 후에 시세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5천원 자리를 기점으로 돌파가 오늘 이루어졌는데 이런 자리가 상당 부분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주가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APS 홀딩스가 과연 여기서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고가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뭐 5,700원, 그 다음에는 또 8,600원까지 가능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까지는 시세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2019년도에 총 통틀어서 보더라도 이 OLED 장비주들에 대한 활용 양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저는 APS 홀딩스도 좀 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종목, 첫 번째로 다산 네트워크, 그 두 번째 APS 홀딩스까지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주시자마자 종목이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로 전문가님의 위력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네요. 자,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와 이 시각 꾸려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